안녕하세요. 키워드로 보는 독립영화 키보독 권희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홍콩 영화가 있으세요? 홍콩은 인기 여행지기도 하죠. 옛스러움이 녹아있는 홍콩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풍경은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런 매력의 도시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 2017 서울 독립영화제 경쟁 부문 단편작 강동완 감독의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입니다. 화양연화의 대사를 전부 외우고 있는 홍콩 배우 양조위를 좋아하는 남자 민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야. 야, 내가 전화 잘못 걸었다. 망설이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실수인 척 전화를 걸어보지만 민망할 정도로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한 이별만을 일깨워줍니다. 실연의 고통으로 밤새 잠 한숨 못 잔 푸석푸석하고 깨재재한 모습 그대로 민규는 덜컥 양조위의 도시 홍콩으로 왔습니다. 계획도 없이 나서려던 그때 맞닥뜨린 여자 시은. Hi. Are you on? I'm happy to stay here. Are you on your way? Yes. 그러니까 여기 막 도착하셨는데 제가 대뜸 쳐들어왔다는 거죠? 네. 이상하네. 나 에어비앤비로 다 예약하고 돈까지 다 내고 들어온 거. 한 방에 둘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 시작부터 꼬여버린 여행. 둘 다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당당한 시은의 기세에 눌린 민규. 자신이 나가겠다며 나가다가도 몸개그를 펼치는 허술한 민규의 짠한 모습이 시은은 왠지 신경 쓰입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제가 여행 망친 거 아니죠? 아니에요. 망치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원래 무슨 일 하셨는데요? 저는 글 써요. 글? 책 써요? 대박. 저 책 진짜 좋아하는데. 멋있다. 책 쓰는 남자와 책을 좋아하는 여자. 밝고 긍정적인 시인에게 민규는 용기를 내고 제가 계획 없이 와서 그런데 오늘 좀 따라다녀도 돼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둘은 홍콩 데이트, 아니 하루의 홍콩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민규 씨는 계속 보니까 주성치 닮았다. 주성치? 아닌데요. 나는 양조위 닮았는데. 술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어느덧 많이 가까워진 둘. 아 웃겼다 웃겼다. 아니에요 저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앞만 봐도 주성치인데 그 친구야 민규 씨 되게 좋아했나 보다. 여자. 어쩌다 보니 이야기는 민규의 헤어진 여자친구로까지 넘어가고. 민규 씨 여자친구. 과연 그는 실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은과의 대화는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영화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였습니다. 키보독이 선택한 이 영화의 키워드는 바로 양조위와 주성치입니다.
민규는 자신이 양조위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시은을 박장대소하게 할 만큼 그녀의 눈엔 민규는 전혀 양조위를 닮지 않았죠. 그는 주성치를 닮았습니다. 민규 씨는 계속 보니까 주성치 닮았다. 주성치? 아닌데요. 나는 양조위 닮았는데. 이 대화는 민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규에게 그가 좋아하는 배우 양조위를 닮았다고 해줬던 옛 여자친구. 그래서 민규는 그렇게 믿고 지내왔습니다. 아, 웃겼다. 자신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 못한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영화의 다양한 장면들에서 이런 민규의 자기 세계에 갇힌 어쩌면 고집스러운 성격을 엿볼 수 있는데요. 부정하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 강동원 감독은 이런 스토리를 통해 낯선 곳, 낯선 이와의 만남을 통해 타인이 보는 나와 자신이 보는 나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고찰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들도 많은데요. 민규와 시은의 즐거운 여행과 함께 멋지게 담아낸 매력적인 홍콩의 모습도 영화의 볼거리 중 하나고요. 강동원 감독이 홍콩 영화의 촬영 기법으로 찍은 장면들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남은 홍콩 여행, 민규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은과의 만남은 민규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잔잔한 깨달음과 함께 아마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보는 독립영화였습니다.